주체성이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대학 가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. 대학에서 이제 맞아요. 직업을 갖고, 직업도 요즘에는 하나만 갖지 않고 뭐 여러 가지를 도전해 보시는 분이 많으니까 주체성을 잃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으면 책임감이 안 되잖아요. 아이가 맞아. 주체가 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를 보면은 엄마들이 다 스케줄을 짜준다니까요. 학원 스케줄부터 가서 라이드 그 중간중간 해야 되는 것부터 엄마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긴 분이니까 그 주체성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간혹 이제 애들이 그렇게 길러진다고 훈련된다라고 하잖아요. 또 강남권에 그런 시스템을 굉장히 또 선호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교육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자기주도 학습이 그렇죠. 가장 중요하다. 왜냐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또는 저항하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자기주도 학습은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.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주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엄마들 조바심 나니까 그럼 그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. 어쨌든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주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지.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 대학에 가는 것인데 그 대학을 나온다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는 않잖아요. 또 어느 정도는 자기가 굉장히 뭐를 주도적으로 잘 만들어야 그 다음에 커리어가 생기는 맞아요. 건데 그 우리 아이들도 뭔가 도전이 될 만한 그 자기주도가 일어날 만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, 그게 요즘 뭘까요?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, 작은 성취감에 의한 자존감을 높이는 맞아요. 게 되게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내가 뭘 잘하면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게 생기는데, 사실 공부라는 거는 잘한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잖아요. 왜냐면 내가 10등 해도 잘하는 것 같고, 20등 해도 잘하는 것 같고, 1등 해야 잘하는 것 같고, 이건 너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. 그래서 큰 성취를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실패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했을 때 저도 처음부터 1등을 찍거나 2등을 찍거나 3등을 찍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반에서 10등을 하던 애였어. 근데 그 다음에 7등을 해. 그 다음에 6등을 해. 그러면 이제 약간 신이 나서 쫙 공부를 하게 막 몰아쳐서 그게 딱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타이밍에 그런 성취감을 확 느끼면은 그 거기에 매몰돼서 집중해서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막 그렇게 몰입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꾸준하게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공을 하라 하라 했으면 저도 되게 반항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어머니 특성은 숙제 한번 검사를 안 했어요. 근데 저야말로 스스로 독립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. 뭐 숙제하란 말도 안 하고 뭐도 그냥 이건 다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한 상황에서 그럼 내가 뭔가 성취해야 되는구나.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던 것 같거든요. 이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 제가 있어야지 자기 주체성이 생기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만약에 누군가 나를 계속 지원해주거나 누군가가 막 계속 뭐 이걸 해라 저걸 하라고 했으면은 안 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스스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그 들어요. 스스로 하는 거를 부모가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.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부모가 애한테 너 공부해, 너 공부해, 너 공부해가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내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내 삶을 계속 자기 개발을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. 그러니까 즉 아까 전에 손 변호사님이 엄마가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다 보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쫓아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. 제가 이렇게 저 스스로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의 교육 방침, 저에 대한 교육 방침은 다 실패했어요. 다 실패 100% 했는데 뭐 학원을 보내는 거든 선생님을 붙여주는 거든 잔소리를 하는 거든 숙제 검사를 하는 거든 다 실패했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제가 성공했다라고 우리 부모님을 인정하는 건 우리 부모님이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이셨어요. 네.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저희 부모님 두분다 저만큼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는 걸 보여주셨거든요. 네. 그러면서 다른 잔소리는 안 먹혀도,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부모님이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듯이, 치열하게 살아가듯이, 그게 공부의 영역이든 일의 영역이든,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롤모델로서 좀 배웠던 거? 이게 더큰 가치였지 않았나? 이런 생각은 근데 두 들거든요.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거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되네요. 왜냐면 두분다 어떤,
자기 주도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기가 깨닫는 그 순간이 필요해. 그게 결핍이 됐던 아니면 자기 실패가 됐던 어느 날 철이 들든건 그게 빨리 오면 손 변호사님처럼 사춘기 때 오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겨나가야 될 게 더 많기는 해서 힘들긴 하지만 지나 보면 되게 그게 행운인 거죠. 그걸 빨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은 건 거죠. 그러니까 주체성이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대학 가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. 대학에서 맞아요. 이제 직업을 갖고 직업도 요즘에는 하나만 갖지 않고 뭐 여러 가지를 도전해 보시는 분이 많으니까 주체성을 잃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으면 책임감이 안 되잖아요. 내가 뭔가를 책임질 만한 결정을 했어. 내가 무슨 학과를 가야겠어? 무슨 직업을 가져야겠어라고 하면 내가 결정한 거니까 하는데 엄마 아빠가 결정한 인생을 살라 그러면 핑계가 생기잖아요. 에이 하다가 이거 내가 안 하고 싶었지. 내가 언제 한다 그랬어. 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좌절하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뭔가 아이들이 결정하게 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